네, 제14회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 정기전 자연창작의 여름을 열다 오픈식에 앞서서 여는 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KF코리아 가수 연예인 가수총연합회 허두 진주 지부장님과 진주 행복아메리카 김봉현 원장님의 하모니카 공연이 있겠습니다. 잠시 후 꽃가래요. 아, 예, 연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대를 코드와 드래머로 옥타브 시티를 하겠습니다. 1절만 엔콜 열심히 웃지 못한다.
네, 너무 잘 땁니다. 첫째가 너무 짧아, 목자체가. 첫째. 그 뒤에 긴 옥으로 풀어갖고. 원래는 세 곡을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한 곡만. 세 곡을 하는데, 요, 요 지금 한 곡. 1절이니까 대부분 한 곡이에요. 네. 네. 대머리 정말.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아까 곡 좀 틀리죠. 이게 다 좋습니다. 전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계셨던
김상곤 전 교육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예, 김상곤입니다. 제가 진주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니 제가 백수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제 아우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조정기 박사님.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훌륭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네. 저는 40년 교사부터 전직 이렇게 많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인성과 학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체능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가족이 네 명이 있으면은 각각 하나의 악기를 학교에서 배워서 어느 날 주말에 각각 네 개의 악기가 운영되면 사중주가 되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합곡을 배쳐서 그림을 그리면 거기서 오는 감수성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제가 많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학교 바로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 바로세우기 운동을 조금 더 정착시켜서 정말 예체능 교육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보장되고 또 우리 예술인들이 배워받는 그런 학교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혁공방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현규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흥정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참석하셨고 오늘 촬영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문순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진주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성희 이사장님 동생들 참석하셨는데요. 김정학, 김정미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린 소개를 마치고요. 아마 오시는 대로 또 내린 오시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품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노조 총장님 거사기 작가로 오늘 작품을 아마 내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이사장님 성녀 도자기 작가님이시고요. 정혜린 회장님 수채화 일러스트 작가님이시고요. 하경신 초청 작가, 서초 예빛 공방 대표 성녀 작가, 박종수 부산시 지부장 오칠 작가님. 네. 제가 저를 하다니까 좀 쑥스럽네요. 한범인 정말 공부사 가수 시화 작가입니다. 조생구 유사님, 사 진주시 서가협회 진주시 지부장님이시네요. 김준순 대구예당 성주 작가, 권인현 이사님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사진 작가, 정추성 이사님 주핵산 대표 드로잉 작가, 근무 중이라서 참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숙희 이사님 성류 작가, 김태희 이사님 동서대학교 교수 성류 작가, 김경아 이사님 커피 갤리그라피 강사님이십니다. 전미숙 회원님 성류 작가, 양승경 회원님 성류 작가. 정성철 자문위원님 사진작가 근무 중이시고요. 정혜경 초청 작가 성류 작가신데요.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빨리 완쾌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F 코리아 가수 연예인 가수 총연합회 진주시 지구 창립 축하 및 현관 단체의 명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KF 코리아 가수 연예인 가수 총연합회 허두욱 진주시 지부장님 임명장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각정자 진주시 부지부장님 임명장 전달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형평과 임명장은 한국공예총예술인연합회 김정희 이사장님께서 수여하겠습니다. 관종을 보고 주십시오. 관종을 보고 주십시오. 임명자. 예. 제2021-80105 소속 제1845 전문예술지정단체 KEF 코리아 연예인 가수총연합회 직위 진주시 부지부장 성명 바뀌었어요. 제184호 전문예술인 지정단체 KEF 코리아 연예인 가수총연합회 직위 진주시 지부장 성명 허도 기아를
본 병립 인간단체 KF 코리아 연예인 가수 총연합회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2021년 7월 입회한과 KF 코리아 연예인 가수 총연합회 진주시 지부장으로 취임함을 허락합니다. 임기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1년 7월 1일 제1845 전문예술지정단체 KF 코리아 연예인 가수 총연합회 청재 노주호 이사장 김정희 이하 대동입니다. 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주시 지부 부지부장 박정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청재 노주호 총재님, 김정희 이사장님께서 오늘 임명장을 드리는 분이요. 그런데 김정희 이사장님께서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박수를 하시고요. 임명장 이사장님 가운데 가서 준비 이어서 제1845 전문예술지정단체 KF코리아 연예인가수 총연합회 진주시 지부 현관식을 수여하겠습니다. 노조호 총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허두목 지부장님께 명함도 함께 드리는 것으로.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가면? 어디가? 어디를 가면 다 없잖아. 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오세요. 좋은 말 하세요. 빨리 나오세요. 허미호 선생님, 또 우리 허영신 선생님, 박종수 선생님, 그리고 우리 문성대 선생님, 그리고 조대규 선생님, 권인현 선생님, 제가 우리 바톤을 받았습니다. 빨리 나와주십시오. 우리 김정아, 우리 동생 나와주십시오. 김정아님. 네, 사람을 이런 동기예요, 그죠? 사람 분해야 되겠죠? 자, 빨리 나와주세요.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여기 김정아 오셨고, 여기 거의 한국인, 우리 한국인 우리 선생님도 나와주십시오. 자, 그럼 제가 잠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나중에 찾아가시고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창원시 산업관광에 있어서 우리 사진작가님 권인영 선생님 이번에 학성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땡큐 우리 박사님은요 은상 받으셨습니다. 네, 성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성대 우리 이사님은 사진특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아 우리 선생님은 일러스터 또 우리 캘리그라피 작가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허비용 선생님은 섬유 작가이십니다. 하모니카 강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예술원의 우리 하모니카 원장님 우리 이사장님은 이번에 5년 만에 아주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소래 작가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정수 우리 오칠 작가님은요 오칠 그 대학도 수료하시고 오칠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이번에 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 우리 시화 작가로 이번에 활동하시는 우리 한복인 가수님은 시화전으로 특선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노주호 총재님은 초대 작가이시면서 한참 7년 일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장관상 밑에 국가보훈 처장상을 이번에 수상을 했습니다. 자, 저희 거독들은 아주 예민한 예술계의 거장들입니다.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총재님 상주기가 지금 네 상을 다 받고 총재님 중앙에 서시고 인사를 우리 기민들께 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리에 안 나오셨던 우리 정예린 우리 회장님도 한 4년 전에 초대 작가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우리 경신 선생님은 지금 속초에서 교육청의 관계자로 아주 열심히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초청 작가와 이렇게 불러오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섬유 작가이신데 특선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바빠서 제가 심사를 갔는데요. 조금 저조한 작품이 아주 우수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은요. 제가 명장을 만들 것입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자, 모두 찬양 경례 받았습니다. 상의와 다음 네, 지금부터 떡 절단심이 이기겠습니다. 참석하신 커팅심을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들과 선녀 작가님들 모두 커팅식에 나와주십시오. 서물교 마감 지부장님 장갑하고 간이죠. 네. 우리 작가님들, 내빈님들 장갑하고 간이 하나씩 명목 지부장님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장갑은 한쪽씩만 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민 나와주세요. 네, 다 나오셔서 장갑하고 가위 해가지고 화택식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컨팅식은 사람이 전부 많은 관계로 줄여도 엄격하니까 다 이렇게 두 줄 둘러서 지금 둥글게 서시고 중간에 들어오셔서 예, 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둥글게 해가지고 다 참석하셔서 컨팅식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닦고 있을게. 닦고 있을게. 상무님 어디서? 상무님. 쭉 서서. 괜찮아요. 자, 주 다시 한 번. 주 다시 한 번. 사람 많았어요. 나 닦고 있을게. 나의 대답 아니라. 상무님 내려와. 자, 제14회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 정기전 자연창작의 여러분입니다. 오늘 일식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앞으로 10일간 여기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운터에 맞추시오. 자,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잘란 거 자기 주머니 넣으시면 복이 많습니다.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예, 잘 모셔놓으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